인플루언서 여러분들께 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신 인플루언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20대다 보니까 20대인 제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GPS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부터가 되게 재미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누구냐면 요즘은 전부 SNS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을 만든 창립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인스타그램도 마크 저커버그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SNS들은 전부 마크 저커버그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크 저커버그가 삼성만큼 큰 공장, 이제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지도 않는데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만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고 지금은 전 세계 4등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그가 또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GPS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처음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4차 산업과 관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한 건 되게 많잖아요. 드론일 수도 있고 코인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있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내려서 핸드폰으로도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게 저는 지금 어린 제가 봐도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 지금 이렇게 빠르게 커지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이제 사실상 받아들이기만 하는 뭔가 소비자의 역할로서만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큰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VR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다. VR, AR 기술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VR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되게 인식이 좋았어요. 저는 제가 20대다 보니까 VR이라는 게 가상현실이잖아요. AR은 현실 증강인 거고 저희가 영화에서만 보던 뭔가 저희가 고글 같은 거를 쓰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뭔가 게임도 할 수 있고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뭔가 군사훈련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되게 쉽게 알려져 있잖아요. 저희는 VR 게임장을 20대들은 사실상 거의 90% 이상이 가봤을 거예요. 그래서 VR이라는 게 다들 뭔지 알아요. 근데 이 VR이라는 것 자체의 기계가 5년 안에 30배 가까이 시장성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정보를 저는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애플이라는 회사도 당연히 애플 글래스를 준비 중이고요. TCL이라는 전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또 유명한 TV와 관련된 이제 전자기기와 관련된 회사죠. 그 회사에서도 또 글래스를 준비 중이고 다음 화면도 보시면 구글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회사도 VR과 관련된 정보나 이런 기술들을 다 종합을 해서 지금 AR과 관련된 일들을 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이 VR이라는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VR, AR 시장 자체가 5년 안에 30배 가까이 커질 예정입니다. 페이스북과 애플 전부 다 준비 중이고요. 제가 영화에서만 봤던 제가 안경을 쓰면 뭔가 전화도 되고 뭔가 영화에서처럼 가상 공간 안에서 뭔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마트도 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저희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건 저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시장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건 그 안에서는 당연히 사업에 대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익숙하게 경험을 해왔던 것들이에요. 보면 지금은 휴대폰을 모두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휴대폰을 굳이 왜 사냐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주변에 공중전화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굳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만큼 전화기 시장이 커질지도 몰랐대. 하지만 전화기 시장은 커졌고 그 안에서 엄청난 부자들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기업들도 나오게 됐고요. SK라는 회사는 통신하나로만 그만큼 큰 대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지는 시장 속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30배 가까이 5년 안에 커진다 라는 시장이 커피숍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아요. 음식점들이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지도 않을 거고요. 다른 이제 많은 이제 산업에서도 30배 가까이 커지는 그런 시장은 찾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근데 VR, AR 앞으로 커지는 시장 속에서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전체적인 사업의 맛보기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는 VR, AR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사실상 GPS가 아니면 저희는 그냥 나중에 VR들이 발전이 되고 뭔가 안경처럼 되고 뭔가 안경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뭔가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익숙한 것들이 나왔을 때쯤에는 사실 저희는 소비자로서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근데 GPS를 통해 저희는 사업의 기회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기회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e-learning이라고 적혀있는데 컨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거예요. GPS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가 e-learning이라는 시장인데 인터넷 교육 시장인 거죠. 사실 요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뭔가 만나서 교육을 하거나 교회도 지금 다 모이는 게 거의 다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사실상 줌이라는 어플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e-learning 시장 자체가 제가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e-learning 시장에서 저희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이 e-learning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저희가 포항에서 부산에 있는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면 원래 저희가 부산에 직접 가야 했지만 사실상 e-learning이라는 인터넷에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이 시장 자체는 저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저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e-learning 시장 자체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장점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가격도 싸고 뭔가 저희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장소에 구애도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e-learning 시장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2D 화면이고 휴대폰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 e-learning 시장 안에서 VR을 가지고 가상현실로 내가 만약에 영어를 배운다라면 제가 그 상황 자체에 들어가는 거죠. 공항 영어를 배운다라면 공항에 내가 직접 가서 그 상황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뭔가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참여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경험을 하는 거랑 그냥 듣는 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 안에서 엄청난 결과를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더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그 다음 시장은 뭐냐면 이커머스라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도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될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또 돈을 벌 거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 쿠팡 11번가 푸차 티몬 이런 것들 다들 아시죠? 저는 주로 쿠팡을 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쿠팡 티몬 11번가 푸차의 장점은 일단 제품들이 그냥 저희가 오프라인 시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대부분이 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도 사실상 5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입니다. 이 시장 안에서 저희가 또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쿠팡 같은 쇼핑몰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쿠팡 같은 쇼핑몰을 받는 거죠. 쿠팡 파트너스라는 이제 개념의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쿠팡에 또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가 뭐냐면 쿠팡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하면 제가 쿠팡에 있는 물건을 제 SNS로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내용이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지갑을 샀다라고 하면 이 지갑을 쿠팡에서 제가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 지갑에 대한 링크를 제가 제 SNS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SNS를 보고 아, 이 지갑 괜찮네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수당이 들어오는 게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쇼핑몰을 또 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나 혼자만 해서 그런 부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팀을 가져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VR로 하게 될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희는 피코라는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피코는 이렇게 생겼고요.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게임이든 다 저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이 저 구글 같은 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피코를 끼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휴대폰을 그냥 키면 제가 그냥 손으로 들고 있는 그 화면 안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 기기 안에 있는 어플들이나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 근데 하지만 제가 VR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구글을 끼면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서 저희가 메뉴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인터넷도 할수 있게 되고 유튜브도 할수 있게 되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유튜브도 볼수 있고 여기 영화관에서 영화도 볼수 있는 거예요. 또 VR이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어제도 저희 조성 인디아 사장님과 함께 또 많은 팀분들과 함께 인게이지라는 또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또 만나는 것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포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김경아 인플루언서님은 또 울산에 계시고 예를 들어 김영환 인플루언서님은 경산에 계시고 이런 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 서로의 캐릭터를 만든 거죠. 캐릭터. 저는 소방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저는 소방관 옷을 입고 예를 들어 김경아 사장님은 예를 들어 남자 캐릭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성별도 속일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각자의 캐릭터로 들어와서 만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만나서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가능하고 같이 프레젠테이션이나 공부나 뭔가 영화를 보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VR 시장 자체가 되게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분들께 드리면 그게 언제 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언제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구글 썼는데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가상 공간 안에서. 저는 공룡도 소환하고 어제 악어도 소환하고 코끼리도 소환하고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했거든요. 가상 공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VR 시장 안에서 저희는 첫 번째 아까 컨텐츠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요. 컨텐츠 회사로서 다음 화면 보시면 VRU라는 회사와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먼저 볼게요. 경험을 해봤을 때 현장감,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 그 현장감, 생생한 빛깔의 매력. HMD를 끼고 봤더니 진짜 같아요. 진짜 저 보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이 미디어들이 관찰자의 입장이었다면 VR은 참여자 입장에서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이야기에 몰입해서 나와 너 바로 교감되는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디테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집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나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느낌? 관객과의 소통?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우려했던 것들은 싹 사라졌어요. 보시면 되게 신기하죠. 방금 영상에서 무조건
한번 보셨던 TV 안에서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 제휴매준 VR루라는 회사 안에서 수많은 콘텐츠들을 찍어주셨어요. 한밤 생생한 빛깔의 매력. 네, 다음 화면 보시면 HMD를 들고 봤더니 네, 지금 영상 소리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까 정광열 영화 배우분도 나오셨고 발 사진으로 유명한 강수진 발레 부분에서 탑 클래스에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사진 작가 오중서 그리고 요리와 관련된 당연히 이영복 셰프도 계시고요. 야구 하면은 저는 포항에서 야구를 배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박찬호 메이저리그에 나왔던 박찬호 선수께 이제 뭔가 야구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니죠. 사실 배우려고 한다라면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못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탑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저희 회사와 VR루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많은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자기 개발 컨텐츠를 또 진행하는 회사와 제휴를 맺은 거죠. 그래서 또 보시면 유튜버인 도티라든지 샌드박스의 대표인 그리고 머슬매니아 출신 레이양이라든지 또 골퍼인 프로골퍼인 김영주라든지 또 농구 선수면 우지원, 신지선, 하승진 선수라든지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과 외국에서 탑클래스에 있는 마스터들이죠. 여기 보시면 존 루드라는 분은 UFC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한 코치이기도 해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안에서 UFC 게임을 해도 이 존 루드라는 분이 나와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이분이. 트레이닝 센터도 UFC 본사 바로 건너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런 분들과 또 안드레 아가시라는 이제 또 테니스 선수의 또 제자인 또 선수분도 또 계시고요. 많은 분들의 저희는 마스터분들의 저희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야구가 됐던 이런 사업이 됐던 자기 개발 없이는 사실상 뭔가에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있는 자기 개발 컨텐츠를 통해서 저는 사실 발레 하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VR루에 있는 강수진 분의 강의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도 다 들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런 마스터들의 컨텐츠들을 VR로 안에서 또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냥 저희가 2D 화면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VR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박찬호 선수가 야구 이제 공을 던지는 포즈라든지 예를 들어 UFC나 로드 FC 선수들이 자세 잡는 거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옆에서. 저는 이것들이 되게 저는 이것들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뿐만이 아니라 또 여행도 갈 수가 있어요. 사실상 지금 사태에 코로나 사태에 여행을 가기가 힘들죠. 해외여행은. 하지만 저희는 VR을 통해서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의 분수쇼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대나무 숲, 고요한 대나무 숲에서 그냥 명상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간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도 보시면 이뿐만이 아니라 곧 있으면 노래방 컨텐츠도 나올 거예요. 여기 화면부 가까이 보면 노래방 같은 게 생기면 되게 재밌잖아요. 이제 구글 같은 걸 쓰고 뭔가 노래방에 들어간다.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같이 참여해서 뭔가 춤도 출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도 아직 커피숍에서 혼자 고글을 쓰고 VR을 쓰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 그건 아직 좀 못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게임도 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뭔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영어를 쓰고 나오면은 되게 교육에 도움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게 되면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도 생길 거고요. 저희가 VR 카메라를 통해 VR 영상을 촬영하고 거기에서 뭔가 영상을 올릴 수도 있게 되는 플랫폼이 새로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VR루 안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사업의 기회도 받고 저희가 이런 컨텐츠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면 사실 다음 화면 보시면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 영상만 해도 콜로소나 클래스 원어원만 해도 한 사람의 강의를 듣는데 15만 원에서 70만 원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클래스 원어원을 봤었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글씨를 제가 글씨를 되게 아직 못 씁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을 알려고 클래스 원어원에 글씨 강의를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 강의를 듣는데 38만 원인가 재료비까지 해서는 4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는 이 GPS 안에서 이 수많은 분들의 강의를 또 들을 수 있고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컨텐츠를 찍으실 이제 마스터분들도 계속 들어올 거고 뭔가 영어를 배울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스페인어도 배울 수도 있을 거고 일본어도 배울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게임 컨텐츠들도 VR 루아 계약을 맺은 독점 계약을 맺는 이제 게임 컨텐츠들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마스터들도 만날 수가 있고 뭔가 새로운 수많은 컨텐츠들을 다 이용하는 비용이 이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화면 보시면 다음 화면 이제 이 금액 자체가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 컨텐츠 자체가 원래는 월 99,000원에 매달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모션을 해주셨어요. 어떤 프로모션이냐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오늘 사업을 참여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년 동안 저희가 99,000원을 내면 100만 원 돈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499,000원으로 거의 50% 넘게를 세일을 해서 저희가 뭔가 홈쇼핑하는 기분인데요. 499,000원에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의 기회도 없고 저희가 컨텐츠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회사가 발전해 나가는데 저희가 같이 AI, 그러니까 액티브 인플루언서로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파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VR을 판매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업의 내용은 VR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는 결국에는 거대한 VR 플랫폼을 만들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저는 다른 분들께 VR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VR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 GPS여서 많은 사람들이 VR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VR을 원래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VR이 어차피 시장 자체가 커지는데 우리가 먼저 VR을 체험을 해보고 우리가 이 안에서 GPS를 통해서 돈을 벌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VR을 보급시키는 역할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저는 시작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경산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어디든지 VR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혼자서 뭔가 사람들을 유입시킨 게 아니에요. 저희가 페이스북을 먼저 사용하고 우리 여기에서 소통을 하자라고 해서 페이스북,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깔게 하고 저희를 친구 추가하게 하고 그런 활동들을 저희는 이유 없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아요. 근데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 전 세계 4등 부자예요. 자산만 몇십 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이 몇십 조지, 몇십 조는 몇십만 억인 거고 어마어마한 돈인 거잖아요. 저희는 GPS 안에서 뭘 하는 거냐면 VR 할 사람 모여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R 할 사람 모여라 해서 친구 추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플랫폼이 나오게 될 거냐면 그 이후에 EBP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 보시면 시계를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라면 시계를 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계를 저희가 차볼 수가 있는 거죠.
옷을 산다라면 옷을 입어볼 수가 있고, 이 안경을 사기 전에 이 안경이 나한테 맞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EBP라는 Experience Before Purchase라는 구매 전 경험인 거예요. 저희는 그러한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게 될 겁니다. VR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더 빠르게 생겨날 거고 더 빠르게 확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대면 거래를 해왔고 뭔가 매장 유입이 되거나 온라인 쇼핑몰로 쇼핑을 해왔던 이런 시장이 저희는 구매 전 경험, 이런 이제 VR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쇼핑몰로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결국엔 어떻게 돈을 벌 거냐. 나로부터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처럼 친구 추가가 되는 거죠. 제 친구도 페이스북 친구 추가해서 팔로우 수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들은 그 팔로우 수를 통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런 걸 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는 혼자서 하지만 혼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연결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또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나랑 연결된 사람들이 VR을 사용을 하든, VR 안에서 컨텐츠를 보든, VR 안에서 게임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든,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저희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GPS 안에서 수익을 벌어가게 될 겁니다. GPS 자체에서 저희는 VR을 가지게 되고, VR루라는 컨텐츠를 사용함으로써 또 수익을 벌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질 VR 시장 안에서 저희는 계속 사람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한국에서만 지금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고요. 일본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VR로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VR을 받기 전에는 VR이 뭐 대단할까 싶었어요. 화질은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들었고. 저는 근데 VR을 쓰는 순간 그 걱정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20대들에게 VR을 보여줄 때마다 사실상 반응이 다 좋아요. 사실 20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많은 분들께 그냥 VR을 씌워드리기만 하면 모든 분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면 사실 말로만 하면 그 시장이 생길까? 그냥 사실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VR을 쓰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은 커질 거고 앞으로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저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걸 아직은 그렇게 막 체감을 하진 못해요. 근데 기성세대 분들이나 저희 어머니 세대에 있으신 분들은 되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기회를 잡는 거는 한번 지나가면은 이제 잡기 힘들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사람들도 아 기회라는 거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통신시장 그만큼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에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거예요. 강남 땅값이 오른다라는 거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은 내가 그 강남 땅 사놓을 거야. 예를 들어 비트코인, 내가 예전에 비트코인 아무도 모를 때 내가 비트코인 사놨으면 내가 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삼성 주식에 투자할 걸, 내가 애플이나 아니면은 저기 테슬라 주식이 10배 뛰었다는데 테슬라 주식에 투자할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거예요. 커지는 시장이라는 거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VR, AR 시장 사실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대기업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살인 평범한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제가 그냥 VR 시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언론에서도 매체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이 시장이 커질 거고 이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내용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GPS에서 리스크 없이 저희는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GPS 안에서 최대
사업의 리스크는 그냥 VR 하나 산 것밖에 안 돼. 그거는 24살인 저도 사실 부담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은 가게 코로나 사태와 동시에 암벽센터 차리셨거든요. 그 클라이밍 센터.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리스크는 그대로 그분이 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자영업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암벽센터 다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와 동시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지금 상황이 다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들도 수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 하는데 다 돈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수천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GPS는 VR 하나만 가짐으로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 사업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또 발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리스크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 수익 또 9가지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음 화면 한 개만 넘겨주시겠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인플루언서님을 만났어요. 그 인플루언서 분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예전에 SK에 입사를 하셨대요. SK가 작은 기업은 아니죠. 대기업이잖아요. 그분은 지금 퇴사를 했지만 그분 친구분들은 아직도 회사를 다 다니고 계세요. 근데 4년, 5년 뒤면 다 은퇴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퇴직금이 얼마 되는지 아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나이가 24살에 아직 제가 직장은 안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는지는 몰랐어요. 한 5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억 정도 받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억이 많아 보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들은 5년 뒤, 4년 뒤에 그 5억을 가지고 치킨집을 해야 될지 커피숍을 차려야 될지 식당을 해야 될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인생의 반쪽은 넘은 건데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은 그 5억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년 동안 엄청나게 일했는데. 근데 반대로 GPS를 우리가 한다라고 보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GPS 밑에 화면에 보시면 인플루언서 100K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100K를 보시면 여기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라고 해서 이제 달성했을 때 받는 보너스만 5억이거든요. 그럼 100K는 어떻게 가냐? 나와 같이 VR을 사용을 하고 나와 같이 VR 컨텐츠를 이용하고 골프를 보든 게임을 하든 뭔가 VR을 사용해서 전화를 쓰든 뭔가 나중에 쇼핑을 하든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이 한 4,000명 정도가 있으면 인플루언서 100K가 되거든요. 4,000명. 뭔가 되게 사람 수로 치면요. 원래 매출이지만 4,000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능력이 없어서 30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꾸준히 일을 해서 30년 만에 100회를 가면 얼마를 받냐면 레벨 보너스만 5억을 받거든요. 근데 그 5억은 SK를 다닌 30년 다닌 그런 이제 5억하고는 다른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인플루언서 100K는 달성을 하는 순간 월급이 1억인 거예요. 월급이 1억. 그래서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SK에서 퇴사할 때 30년 뒤에는 치킨이냐 커피냐 식당일 수 있겠지만 저는 나이가 24살인데 너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는 GPS에서 30년 동안 일해서 예를 들어 100K가 됐다는 가정을 할 때에는 그때는 치킨이냐 커피숍이냐 식당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페라리냐 람보냐 맥라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라고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30년 만에 100회를 가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상 여기 보이는 25회만 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상 5년 안에 200만 원만 번다고 하더라도 매달 200만 원만 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년 만에 매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 500만 원 수익을 만든다고 해도 저는 사실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커지는 시장 아니라 VR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참여해보죠. 월급이 근데 5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2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당연히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20대다 보니까 조금 20대의 관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4, 50대 분들도 30대 분들, 60대 분들도 70대 분들도 다 20대 분들께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할 게 없어요. 저도 완전 꼴통이 아니어서 저도 정상적으로 국립대학교를 가고 부산에서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학교 나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취직하기에도 힘들고 중앙대학교나 제 친구 중에 어디죠? 성균관대학교인가? 다니던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다 하는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일단 좋은 대학가라고 하니까 다 대학을 갔지만 본인하고 봐도 맞지도 않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정체성을 뭔가 잃은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졸업하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취업 준비 중이다. 하지만 취업 준비 중인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 백수예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20대들. 그래서 일단 다 알바를 하거나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본인이 다니던 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20대 친구들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VR만 씌워주면 20대는 반응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나가고 VR을 연결시켜 나가서 저는 팀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저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활동을 하는 수많은 친구들과 수많은 분들과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저는 도와나갈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은 또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은 VR이 고글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 얼굴이 저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몰라서 지금은 VR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런데 이 VR이 좀 더 당연히 작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핸드폰이 처음부터 작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컸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TV도 컴퓨터도 지금은 TV나 컴퓨터가 이만하게 얇은 것도 있지만 예전 이만큼 굵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VR이라지만 당연히 VR도 작아질 거고 선글라스 같이 될 거고 안경식으로도 나중에는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커진 시장에서 돈을 벌어갈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미 GPS 안에서 지금 사업을 선택을 하시고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여기 안에서 돈을 벌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조금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을지 몰라도 사업에 대한 느낌을 들어보시면 느낌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괜찮거든요. VR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 수많은 20대 분들께도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세요. 반응 되게 좋거든요. 저는 당연히 친구들의 부모님께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의 친구께도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 친구의 아들에게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GPS 사업을 제대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하셔서 부자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mies wanna watch ya. Got it from your mama, but that ain't what she taught ya. Ay, that's why I call you Lil Rasha.